정구원이랬나? 아, 그 멀쩡하게 생겨갖고 말투 싸가지 없는 피해자요? 아무래도 자꾸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. 왜요? 그런 옷은 어디서 살까? 많이 비쌀까? 나한테도 어울릴 것 같지 않냐? 박 형사님이 부러운 건 그 옷이 아닌 것 같은데요? 그럼 그걸 입은 사람의 얼굴, 몸매, 뭐 존재 그 자체? 아... 안녕하십니까. 아, 저는 대표님 사건 담당 박경수 경사입니다. 예. 어? 아직 계셨네요. 무사한 걸 보고 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. 보시다시피 너무 무사해서 이제 가보시는 게. 무사하시다니 다행이네요. 회장님은 물론 외부에도 알려지지 않게 미리 부탁드렸습니다. 좋네요. 이거 쉬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.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요. 범인 잡는 게 우선이죠. 아, 근데 두 분 맞선 때문에 만나셨다면서요. 이 정도 인연이면 두 분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제가 비혼주의자라. 제가 독신주의자라. 어쩌다 보니 비혼주의자와 독신주의자가 맞선을 잡았네요. 그런 말이 있죠. 맞선과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과실 비율이라는 게 있죠. 안전거리 미확보도 과실이니까. 전임은 선역이 있어서요. 아, 예. 그러셔야죠. 도도희 씨, 그럼 몸 관리 잘하세요. 다시 보일 때까지 레이저도 뽀로로도 멀리하시길. 갑니다. 레이저 뽀로로 알려지지 않게.